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민영 피셜 요런 이런 이 흥얼거림이 있더라고요. 상로는 빨개.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말씀 주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수익을 기록합니다. 뭐 피로틱스, 코스메카코리아, 영화금속 뭐 12%, 22% 언급 주시는 족족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AS 해주시고요. 오늘 매수할 종목 알려주세요. 뭐 일단 뭐 우리 박민혜 앵커가 저를 상당히 뭐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전일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하락세 나타내면서 우리가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대로 또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IT 종목군이나 5G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다시 또 일일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뭔가에 대한 기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이 쌓아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자체가 꾸준히 변화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앞에서 우리 박민영 앵커가 FTSE 지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꾸준히 종목군들이 되면서 그게 이제 재료화가 되고 뉴스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미리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미리 판단을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우리가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 자체를 제가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조금 타고 있다. 좀 더 그래서 재료를 선점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 요 고가 권역인 요 자리거든요. 지금 2250포인트, 224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 이 포인트 자체를 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의 힘으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4조 7천억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허당기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 부분 자체가 3월 달에 완료가 된다는 것은 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S하고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AS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옵틱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주죠. 뭐 바닥권에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실적도 이번 연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장비주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납품이 안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만큼 2018년도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락을 했고 지금 하락을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금 피로픽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1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자,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개별주 성향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할 때 이제 추천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버티질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팔아버리는데요. 내일 당장 올라야 되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오르고 이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그때 동안 이제 추천주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죠. 이 종목을 들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시는데 사실 이런 가치주들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다시 한 번씩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OEM, ODM 관련으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재정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ODM, OEM을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벗어나고 있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영화금속 잠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영화금속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월 30일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여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빠졌던 또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홍준표 전 대표가 전대에 불출마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재료가 이미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꼭지를 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락폭 자체는 이번에는 좀 더 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보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금속은 종목이 상당히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꼭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인양행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이제 5일선 붙여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은 홀딩 의견을 그대로 드리겠고, 에이스테크도 추천하고 난 다음 지금 다시 조금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붙였는데, 요런 거는 큰 의미를 두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두 가지 종목은 신고가 간다고 보고, 좀 더 한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해마로 푸드 서비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뭐랄까요, 이제 조금은 개별주 성향이 좀 강한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 종목이, 웬 이런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요 종목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파파이스라고 아실 거예요. 파파이스. 그래서 우리 PD님 세대, 그런 세대에서 이 파파이스가 엄청 유명했죠. 근데 이 파파이스가 저물게 됐던 것이 바로 롯데리아라든지 맥도날드 때문에 저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이 파파이스의 계열로 분리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법인이 창립되고 난 다음에 맘스터치라는 햄버거 브랜드로 다시 돌아왔던 게 바로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를 보시더라도 한 번에 큰 이슈가 되면서 지금 맘스터치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의 반등이었어요. 그 결국에는 패스트푸드 시장이 죽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에 그에 따른 점유율 자체가 양강체제에서 지금은 삼국지 체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해마로푸드 서비스 자체도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권력이 다져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민감주들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런 개별주 성향이 있는 종목군들을 바닥권력에서 다시 한 번 더 캐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 이 종목군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바이로그 디바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요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하지만 지금 요 종목군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2월 말, 3월 초에 신제품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로그 디바이스가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것이 이제 파트론 기업이라는 것이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마찬가지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센서 관련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역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이런 박수권에 아직까지 갇혀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럼 지금 이걸 이제 주봉상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앞에서 이미 트리거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외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는 글쎄요.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이 종목군도 관심을 좀 더 가지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올려일장이 좋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행보성 장세를 띌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 KTX 역을 오시면 거기에 이제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진행하고요. 대신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저희가 거기 현지 사정상 시간이 4시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 참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종목은 모두 다 8글자짜리 종목이었어요. 저희 꼭 적어놨다가 수익 점검하겠습니다. MTN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